이번 감찰에 응했던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취재진을 만나 박 장관의 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박 장관은 박봉계 장관이죠. 그렇죠? 이것이 그 한명숙 전 총리 2차 네.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때까지 검찰에서 이루어진 네. 진술들은 다 제가 허위로 한 것이었습니다. 네. 저 모자란 저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신 한명숙 총리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잡았을 때 검사들이 네. 무엇을 했을까요? 제소자들을 네. 불러들여서 그렇죠. 한 명씩 공작을 합니다. 네. 사건 조회를 떼어보고 그렇죠. 가족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렇죠. 약한 데를 건드리는 거죠. 한만호 주변에서 만날 수 법한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한 10, 예. 파악되는 것만 해도 10명이 넘는 11명 정도라고 예, 예, 맞습니다. 11명 정도. 그리고 실제로 증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허언증 환자라고 하는 김모 씨.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금조부에 심각한 사건이 걸려있던데 뭐 어떡하시렵니까 라든지 지금 재심 신청해 놓은 거 있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제안을 하고 맞습니다. 배유를 하고 네. 근데 그중에 응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30대 초반의 상습 사기. 그 허언증 환자. 맞아요. 네. 이분은 우리가 전에도 폭로했지만 네. 보험 사기범이잖아요. 네. 보험 사기범. 그렇게 술 마신 사람 있다가 차를 딱 모는 걸 보면 가가지고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보험 사기범이었죠. 이 자막이 뉴스 시작하고 나서 한 40초간. 네. 밑에가 30초간. 계속 그대로 나와요. 네. 위증 없다 하자. 네. 임은정이 구속거론. 네.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네. 이 자막에서 제가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검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자막에서 이상한 점은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네. 구속 언급. 또 위증. 하나. 다운표예요. 다운표. 다운표.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주장이죠. 주장. 그러면 다운표를 전체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히 야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 집중력은 예. 이게 잔상이 남는데 청각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다 보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니까 다운표는 전체에 다 치워줘야 아 저게 저 사람이 주장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위증업들만 딱 치니까 마치 임은정이 구속거론한 게 사실로 확인된 거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야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이 지금 이게 40초 이게 30초 나갔어요. 조선방송에서 한 짓이군요. 예, 조선방송에서 예. 이런 짓을 해놓고 지금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페북에다가 포스팅을 네, 합니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 노력 이걸 제대로 했느냐 이거 영상으로 진술 녹화를 했는데 그걸 봤느냐 그리고 입회한 수사관들한테 물어봤느냐 예.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참 아쉽다.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올리자마자 그날 밤에 이렇게 올려요. 녹화 없을 때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대검찰청 로비에서 임은정 검사를 만나 10층으로 함께 올라갔다. 13층으로 함께 올라갔다. 예, 13층으로 함께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예, 보시죠. 그다음 예. 예. 어디 영상 조사실 가는 길에서 예, 가는 도중 임 검사가 구속되고 얼굴을 계속 보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가는 도중에. 예. 이거 보면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되죠. 그다음. 예, 그다음. 아니 증언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미리 알아서 그러면 가는 길에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미리. 임은정 검사 기록까지 이렇게 또 안고 가는데 보면서 제가 구속시키겠습니다. 증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봅시다. 네. 로비 복도 이런 곳이에요. 그때 윤 총장이 돌아댕기는. 대검찰청에 직원 민원인 기자까지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야,
이런 데서 지금 그런 협박을 했다고 감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증언을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증언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추가 조사 때. 이거는 2020년 11월 11일에는 1차 조사. 네. 그리고 추가 조사인 그날, 그달 말일, 11월 말. 어제 로비가 이런,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당신 구속시키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냐? 조선방송아? 이런데 그럼 니들 잘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데 가가지고 나 이렇게 훑어보면서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했습니다. 이러면서 떠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잖아, 니들이. 그치? 이문정 검사는 우리... 진짜... 유님 매서운 눈으로 그렇죠? 네. 어, 우리 이문정 얼마나 불편해요. 매서운 네. 눈으로 지켜봐 보고 네. 있는데 검사들하고 막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복도에서 네. 로비에서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죄송한데 두 페이지 전에 두 페이지 전에 언제입니까? 녹화. 지난 3월.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을 모해 위증으로 입건하겠다고 인지보고를 올려서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 해부하라 라는 예. 지휘를 내린 그때 아 그때가 3월이네요. 예. 예. 3월 그래서 회의가 열린 날이 3월 19일 예, 예, 예. 이 사람 이때 자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예. 분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겠죠. 예, 예, 예. 그 자체로 이문정 검사하고 대척점에 있으니까 이 말은 더욱더 검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 저지른 놈이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고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네. 그 얘기를 계속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무조건 옳고 이문정 그 검사는 무조건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낸 거죠. 소설을 쓴 거죠. 완전히. 이게 3월이란 말입니다. 예. 방송된 날은 7월 중순. 그렇죠. 4개월이나 있습니다. 예. 그 입회한 수사관들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특정 기록들도 방향, 다 있을 테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라거나 뭐 이제 거짓말한다고 압박을 받았다라거나 영상을 통해서든 입회한 수사관들을 위해서 수사관들을 통해서든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다 보세요. 이렇게 예. 달아나요. 이문정 빗나가네. 진짜 지금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이 조선방송의 이런 보도들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 사실은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 그 상황들을 만들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심증이 있는데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3월에 예. 이건 저의 소설입니다. 완전 3월에 이 사람 우리 알잖아요. 30대 네. 초반에 상습 사기, 그렇죠. 보험 사기범. 네. 3월에 왜 보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녹음을 들어보면 믿지 못할 얘기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못 했지. 7월에 박범계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편의적으로 부분만 발췌해서 근데 부분만 발췌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한 페이지 좀 전에. 네, 전에. 네. 제 다시 한번 저한테 이상한 얘기는 복도에서 많이 했어. 복도에서 걸어가면서 기분 되게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이 허언증 환자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인검사가 대검찰청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13층으로 함께 가는 도중에 구속되고 얼굴을 계속 보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허언증 환자가 보험 사기꾼이. 네. 그래서 뭐 정가 전략 이외에도 이때 3월에 입건되고 기소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문정 예, 검사하고 그렇죠. 그 이거 잘 검증했어야죠. 검증할 의사가 없는 거죠. 검증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예, 그냥 그리고, 이문정을 공격하기 위한 예,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예. 이문정 검사가 이 7월 16일 아침에 그 페북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입회한 수사관들 영상 녹화 확인해 보라.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또 이런 기사를 써내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주장이 같은 회사에서도 서로 다르다면서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TV 조선과 조선일보가 서로 조금씩 소설이 달라. 조선일보는 베껴도 공부를 좀 하고 베껴야 되잖아요.
공부도 안 해, 공부도. 공부도 안 했어요. 예. TV 조선은 뭐냐면 11월에 11월 10일, 예. 11월 30일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예. 첫 번째는 진술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 헌장 환자 말로도 1층에서 13층 가는 동안 구속 어쩌고 해서 자기가 위압감을 느껴서 조사를 거부했다. 예. 2차는 조사가 아예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 네, 추가 조사는. 예. 네. 조선일보의 장상진 기자 좀 베껴도 예. 공부를 좀 하고 베껴야지.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월 15일 날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A씨는 영상 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추가 조사 때 임금검사가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조사가 없었다면? 진술을 강요?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질문 자체를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든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고지한 다음에 네. 조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래버렸거든. 집에 갔어요. 어. 집에 갔어요. 뭔 진술을 강요해. 그래서 조서도 안 남아있습니다. 2차 때는. 주가 어. 때는. 이거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완전 소설이죠. 소설. 어. 그러니까 베껴 쓰더라도 공부나 하고 베껴 쓰지. 7월 15일 날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는데 7월 16일 날 조선방송은 올라가서 봐서 바로 조사 거부해버렸어요. 이렇게 방송을 보도를 해요. 같은 회사 아니야 니들? 아... 나 참.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 신문하기 전에 각고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 꼭 해야만 되는 건 이렇게 안 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예.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 예.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부하거나 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걸 다 고지를 한 거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 받는 점은 없다. 예.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예. 아, 저 변호인 검사님 저 집에 갈래요. 예. 아, 진술 안 할래요. 갔습니다. 예. 그거는 방문증을 들고 끊고 들어오면은 입청한 시간, 퇴청한 시간 다 나오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회한 수사관들 알잖아요. 다 나오죠. 우리 조선일보, 조선방송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거 둘 다 지금 심각하네. 네, 이거 얼마 봐 그 재판 받게 되면. 네. 조선일보가 역대 한 300만 원 받으셨으니까 한 300만 원에 100만 배쯤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이씨. 조선일보가 근데 여태껏 개인에게 물어준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죠? 우리나라 와.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숨 걸고 막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게 언론 탄압이래요. 이렇게 기사를 쓰는 쉐리들이 언론 탄압이래요. 김성수만도 못해요 사실은. 김성수는 이렇게 쓴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명토 박아가지고 단정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어? 잘못된 건 사과했고 다. 제가 조선일보가 뭐 실제로 발행 부수는 공표하는 것에 뭐 20%에도 못 미치고 네. 즉시 계란판을 만드는데 쓰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네. 이 계란판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계란이 오염됩니다.